아니, 존먹을 이게 존먹을 잘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문제지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놀게 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게임으로서 굉장히 잘하는 행동입니다. 아니 이게 내가 마탄 아재처럼 이게 친한 관계를 만드는 거지 그게 존먹이 아니잖아. 마탄 아재랑 내가 막 서로 막 조세를 비벼대고 이래 아니잖아. 존먹은 존먹이 아니라니까 친먹이라니까 결국 안 좋으면 존먹이지. 아이 뭘 비벼? 여러분 이게 친목은 살면서 당연한 겁니다. 쿨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친목은 살면서 당연한 거. 이게 3, 4인 큐로 피해를 보게 될 한두 명의 희생자는 그 3, 4인이 나쁜 거지. 그냥 걔네들은 솔로로 해도 4명한테 욕할 애들이에요. 왜냐면 걔들은 잘못된 거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틀린 점이 아닌 남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3, 4명이 있으면 한두 명이 고통받지만 걔네들이 동시에 3, 4게임을 동시에 플레이하면은 최소 12명에서 플러스 알파의 유저들에게 희생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른 반대급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글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조슬 비빈다는 얘기 좀 하지 맙시다 거. 아이 거 욕할 놈은 어디서든 욕을 해. 욕할 놈은 어디서든 욕을 해. 아이 그 하지 말라니까. 아이 다 채팅 금지 받고 있어? 이 반원 놈의 새끼들. 자 일단 읽어봅시다. 존목 시스템 완성. 아 사실 이 글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커뮤니티라는 그걸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존목이라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이 글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반동 문제 놈의 새끼들! 최대한 붙잡아주겠다는 수. 아휴, 뭐 이건. 아 이거는, 이거 오지랖이야! 이거 오지랖이야, 진짜! 이거 뭐 경제적 개념을 읽는 게 많으면, 아니 뭐 어떤 미친놈이, 어떤 기업이 우리나 망할 거야? 우리는 사실 올해까지만 하고 말 거라고. 우리가 말한 시점은 베이커가 롤을 접는 그 시점이야. 이런 미친 기업이 어딨어? 이건 미친 기업이라고. 아니 이거는 어떤 기업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접근이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이야. 근데 페이커 망하면 좀 그렇게 하겠다. 페이커는 인정? 페이커는 인정? 아 근데 이거는 보고 싶은 사람들의 내용이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프로그래머들끼리 팀으로 같이 안 돌릴 거란 말이야. 아니 잘 생각해봐요. 아 이게 챌린지 솔랭은 프로게이머들끼리 그 팀으로 같이 안 돌리는 이유는 아 하스 재밌는데 하스는 내일 패치되고, 아, 오늘 패치됐나? 어서와요! 아, 패치가 됐나? 하스스톤이. 하스스톤도 참 재밌는데, 아, 하스스톤이 어디로 간 거야? 렉이 걸렸나? 왜 하스스톤이 안 나오지? 아, 일단. 아, 13일. 아, 내일이군요. 내일이 되면 하스스톤 존나 할 거예요. 하스스톤도 오늘처럼 존나 입을, 아, 또 3점 보러 빠졌네. 아, 하여튼, 내일이 되면 이걸로 아예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근데 내일 약속이 있던가? 아, 내일! 약속이 있었어! 아, 내일 약속이 있었어. 뭐였냐면, 아, 그래요. 제 방송국에서, 건대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해가지고, 언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끼리 존먹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존먹을 할 거고요. 그냥 밥만 먹고 빠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을 언제 할지, 몇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아, 뭔가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다음번에는 지방분들도 올수 있게 약간 좀긴 컨텐츠를 해가지고, 좀 재밌게 뭔가 좀할수 있는 거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주방분들이 하루에 그 아침에 왔다가 가더라도
그, 다 같이, 아, 그래요. 프로게이머. 아니, 그거는 이득이 아니에요. 일단 그건 좀 이따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좀, 하루 종일 좀 재밌게 놀다 갈수 있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기획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너무 바빠서 아직 그 계획은 못 하겠네요. 그리고, 프로게이머들끼리는, 예, 안 돌릴 겁니다. 이유를 왜냐? 또, 이것도 메모장이 나와야 되겠네. 저장. 저희, 윤성이의 개소리. 1. 이제 저장이 됐지? 이거는, 예, 제 방송국에 올라갈 겁니다. 예. 새로 만들기. 프로게이머는 왜 다인큐를 돌리지 않을 것인가? 자, 여기서, 아, 그, 다음번에 만약 요리를 한다면은 셰프 한저 형님과 함께 뭔가 할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액자가 하늘에 떠 있어요. 벽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 이 사람아. 물자가 하늘에 떠 있어. 저 뒤에 무엇이 있고 이렇게 걸려 있는 거지. 하여튼. 일단 프로게이머는 듀오큐를 돌리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심지어 바톤라인도 돌리지 않아요. 프로게이머. 뭐, 간단하게 처음부터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예. 프로게이머는 듀오를 돌리지 않습니다. 아닌가? 돌리나? 듀오의 데프트가 있다. 돌리네? 돌리네? 안 돌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알겠어요. 앞으로 다른 이야기로 빠진 건 최대한 자제할게요. 이게 다음부터 뭔가 이야기할 때는 이게 메모장에 써두고 첫 번째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듀오를 왜 하지? 뭐야 이거? 뭐야? 아니, 그런가? 아 근데 제가 아는 건 듀오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듀오가 있던 시점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있던 시점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듀오를 돌리는 경우는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바텀 듀오 혹은 탑 정글 듀오 탑 미드 듀오 아탑 미드 듀오 탑 미드 듀오 이렇게 뭐탑 정글 듀오 뭐 이렇게 듀오를 많이 했어요. 아니요, 듀오는 전 자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 큐를 하는 거는, 프로들이 솔로 큐를 하는 거는. 새로운 챔피언 연습, 그리고 그 피지컬 연습.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호흡 파트는 스크림으로 해요. 그 호흡 두 명이서 하는 거랑 호흡 두 명이서 해봤자 전체적인 팀으로 보면은 그게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호흡 파트를 중요시한다면 그냥 스크림을 많이 하는 게 호흡이 훨씬 낫죠. 왜냐면 이거는 다섯 명이서 호흡하는 거랑 두 명이서 호흡하는 거는 다섯 명이 무조건 효율이 중요하니까요. 아, 근데 그거는 그 다인큐가 되면은 호흡 파트를 솔로 미니언 먹기 연습은 다 잘하더라고요. 그냥 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예 전부 다예 저희 팀 서포터까지 CS가 먹혀라 얍 하면 다 먹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CS가 먹혀라 얍 하면은 그냥 오 하면서 CS들이 막 골드로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변하는, 예, 그런 걸다 기본적으로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딱히 할 필요는 없었어요. 호파트는 솔로 큐가 아닌 스크림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다인 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솔로 큐에서 5명 프로게이머가
진지하게 다섯 명이서 안 돌릴 이유는? 당연하죠. 상대방도 다섯 명이 아닐 테니까. 솔로큐에서 프로게이머가 얻을 거는 점수가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솔로큐에서 얻는 거는 피지컬 연습하고 챔피언 연습이지 점수가 아니에요. 이게 목적성을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솔로큐에서 진지하게 다섯 명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상대방이 그냥 개인적인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미로 돌리는 거라면 다섯 명이서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빡게임을 하겠죠. 진지한 빡게임을, 전략적인 게임을 하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그런, 아니요. 오우, 셰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이건 좀 약간 좀 흐름에서 벗어나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먹을 치킨과, 예, 밥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예, 랭크에서 질게임 하는 거예요. 아, 질게임 하면서 피지컬 연습하는 거예요. 페이커는 다른 챔피언.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페이커가 정말 훌륭한 게, 페이커만큼 이렇게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서, 정말 새로운 거라면서, 많이 하는 선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이유 때문에 페이커가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챔피언이 어디서 약간 파트가 있는지, 이렇게 상대하면 어렵다. 현재 메타에 맞는 거를 먼저 찾고, 다른 메타를 먼저 알기 때문에, 아, 진짜 잘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그 영향력 대단하죠. 저는 춤은 춘 적이 없거든요? 예, 하여튼. 예, 프로가 점수를 과시할 이유는 없어요. 프로는 실력으로 대회에서 과시하는 거지, 점수로 과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큐에서, 예, 다잉크를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진짜 지금 제가 하는 이유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 세기초가 바뀌었잖아요. 세기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챔피언들이 나오고 새로운 변수가 나와서 그거를 맞춰보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진지하게 막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거는, 예, 프로게이머들이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스피릿이 그래요? 어? 아, 아니야? 아니야? 프로게이머 그래? 그러면 다른,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아, 그냥 1위라. 1위는 뭘 해도 돼. 1위는 그냥 뭘 해도 돼요. 저는 다잉큐 시스템이 무조건 솔로큐 시스템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천상계는 천상계일 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1번, 즐거우려고. 2번, 잘하려고.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즐거우려면은 노말하면 돼요. 노말하면 돼요. 게임을 그냥 즐기는 경우라면. 랭크를 한다는 거는 잘하려고인데, 아, 스카웃이었군요. 이게 잘하려고인데, 이거는 어디선지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부실골은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실골은 결코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실골은 잘하려는 거, 이기려는 거보다, 좀 더 발전된 플레이를 하려는 거보다, 킬을 먹는 거, 라인전에서 내가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거, 그리고 뭔가 슈퍼플레이를 하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 그 강한 느낌,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하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지 않거든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는데, 아니, 성균이 형은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형은 그 게임 예능으로서의 정말 훌륭한 플레이를 하니까. 그 사실 그냥 재밌게 하려면 칼밤의 나락도 충분히 재밌고 노말도 충분히 재밌어요. 랭크에서 그 목적이 다른 거죠.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잘하려고 하는 그 플레이를 하는데, 그 플레이를,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그걸 고쳐요. 왜냐면 더 잘하고 싶으니까, 점수가 높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영원한 부실골은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고 난 이게 맞아. 그 다잉큐 대리기사 때문에 다잉큐가 문제라면,
다인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리기사를 족쳐야 되는 거예요. 대리기사를 존나 제재를 세게 해야 돼. 사실 라이엇은 대리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손을 놓고 있긴 해요. 저도 이 점이 굉장히 아쉽죠. 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롤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대리기사를 잡는 거에 대한 좋은 방법을 저도 그거는 되게 진짜 빅데이터를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슈퍼플레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대리기사 부분은. 사실 약간 좀 광고하고 있는 대리기사 이런 거를 다 진짜 다 잘라버리고 조져버리고 막 그냥 막 이 귀신끼들 하면서 이거 나 찾아가서 다 고소할 거야 뭐 이런 거. 애초에 수요가 아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로 가면은 수요가 좀 문제죠. 근데 게임을 재밌고 잘하려고 접근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변질됐다는 게 아쉽고 얼마나 이 게임이 잘한 게임이라는 거를 느끼게 하네요. 저는 스타는 대리가 별로 잘 없잖아요. 제가 롤만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게임에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좀 저랑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아요. 게임은 재미로 접근하거나 예, 실력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대리로 접근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뭐냐 티어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점수는 점수고 티어는 티어고 게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저도 막 그 높지 않은 티어 그러니까 막 다이아 3티어에서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배울 점이 있는데 무조건 티어로 해결하려고 하는 티어 만능주의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 학교에서 브론즈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 그 사람 취급 못한 새끼가 잘못된 거예요. 못한 새끼가. 그 게임하면 싫어하면 엄마가 저도 엄마가 좀 많이 싫어하네요. 그리고 저도 게임 때문에 제 할 일을 굉장히 못한 게 많아서 예, 좀 말하는 게 좀 예, 할 말이 없고요. 저 최종 티어 옛날에는 챌린저였어 임마 프로 할 때는 그 게임하면 싫어하는 거는 네 아 그건 좀 평균 학점이 2점 몇인사로서는 좀 예,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을 제재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지만, 예, 그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한테는 게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저 이해할 수 없겠네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한 형님은, 예, 자기 관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절제할 수 있을 만큼 하면은 즐거운 거죠. 술이랑 똑같죠, 뭐.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하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그냥 싫어하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냥 덮어놓고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전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일본인과 한국인이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대상을 그냥 무작정 싫어한다는 게 전 옳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지금 화면이 껌뻑거리나요? 저도 지금 화면이 껌뻑거렸는데 예,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형.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유, 수트에 밥 몰빵 하시면 뭐 수트를 잘하시면은 수트를 잘하시는 거죠. 제가 민기신님과 대화를 할 때 그 수트를 해서 이야기하면 어우 민기신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프리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밌게 게임하면 된다. 자기의 원하는 것대로 내가 즐기는 게 재밌다 하면 즐기면 되는 거고 빡게하는 게 재밌다 하면 빡게해서 재밌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부분도 중요하고 원딜이 존나 세다? 예. 네. 아 이게 게임을 알아주려고 게임하면 안 된다니까 얘 즐기려고 막
알아주려고가 아니야. 알아주면 뭐 나도 저도 즐겁게요. 누가 막 챌린저 다이아 수근수근 하면은 저도 굉장히 즐겁게 하는데 목적은 자기 완성과 자기 만족입니다. 예. 아, 저기 다섯 명이어서 잘하면은 잘한 거죠. 저기 다섯 명이라고 해서 항상 더 잘할 거라는 생각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다섯 명이 그냥 실력이 좋아서 이겼을 수도 있고 정말 잘해서 이겼다면 아 정말 잘해서 이겼구나 그런 거고 아 오늘의 명언은 아유 저또 오늘의 개소리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프로 게이머들은 어차피 실력을 올리는데 거기 때문에 다잉 큐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점수 그렇지만 점수 올리는 사람들은 다잉 큐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룰을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이라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다인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프로게이머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실력을 올리는데 개인적인 챔프 피지컬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문장으로 저는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면 올리겠죠? 못 쓰겠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윤성이의 개소리 2. 아, 슬래시는 안 되네요. 아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아유, 힘들어. 아이고. 11월 10일. 아,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올라프 했었던 것 같은데. 올라프 했고, 미드 챔피언 했고. 아, 초가스는 필요한가? 아, 나 초가스. 아, 내가 이지훈이 아니라 내가 왜 이지훈을 했지? 나 초가스인데. 마린 벤기 페이커면은 저기 5인큐에도 이길 거야. 아유, 이게 분석을 하면은, 뭐든지 다 하나의 문화이자 사회고 할수 있어요. 피즈 서퍼님이 지금 즐기시는 거, 하고 계시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만약에 버스, 학교에 버스를 다닌다 라고 하면 이것도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겠죠. 이거는 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냥 겉표면에 이렇게 바라보느냐와 그 겉표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다른 층을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차이입니다. 예, 진지병이에요, 씨발. 이거 때문에 애들한테 맨날 욕먹었는데 진지 좀 그만 빨라고. 헤이! 난 초가스 찍을 거야. 자, 이거 하고. 초가스는 이거 피었는데? 뭐지? 초가스는 어차피 지존 땅땅거리야. 초가스는 흡혈 같은 거 필요 없어! 초가스는 무조건 적을 죽여버리지! 아, 잠깐만. 아, 이건 좀. 이동방이었까? 아, 어차피 싸이를 맞추고 럽처를 띄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어. 마관. 아, 오르고서 어떨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 아, 오늘의 개소리가 어딨지? 오늘의 개소리, 초가스 하고 오르고 어때요? 초가스는 존나 짱이기 때문에 그냥 다 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추가 공격력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밖에 답이 없군.
안녕하세요. 아, 글태면 로이조님 짱이죠. 지금은 안 돼요. 어, 글태면. 에? 저의 올라프요? 나키리떼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헤헤, 너무 많은 게임을 했기 때문에. 포악함도 필요 없어! 얘는 명상 짱이지. 그냥 40% 이하 내려가면 그냥 아 하면서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이거는 아 애매한데 아군 챔피언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 아 이건 어차피 서프터용이다. 최초 가스. 아휴. 아 리시엔 올라프 최초 가스. 박 원딜. 아휴 지금 원딜이야. 아휴. 무자비가 뭐죠? 무자비가 어딨지? 아 무자비는 예 딜러면 누구든지 좋죠. 아 맞다 우르고 하기로 했죠? 아 죄송해요. 그 우르고 어때요? 우르고는 지금 원딜러들의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4월에 짧은 원딜러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르곳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브가 때리러 올 때 그냥 바꿔버린 다음에 그브를 순삭하면 되니까. 그리고 언제나 제압기가 있다는 건 퀵실버의 그 뭐냐 그 모순을 만들게 만들죠. 꼭 가야 된다는. 우르곳은 지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카운터 치기에는. 근데 케이틀린한테 진짜 지옥을 맛볼 겁니다. 박 원딜 원딜이지? 기본적으로 제 원딜은 저는 포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타고난 재능 이거 이거면 흡혈이 5%인데 초반에 흡혈 5%를 만들 수 있는데 레벨 1당 1도 오르지 않던 AD를 위해 이거를 찍어야 되냐 AP 개수를 사용하는 원딜이라도 있으면 저걸 찍겠는데 솔직히 그 뭐냐 아 고구모라면 몰라 아, 고구모도 주문 데미지가 있잖아 아 AP 개수를 봤는데 그냥 물들만 꼽는 캐릭터라면 몰라 코르키 빼고는 나 흡혈이 다 좋을 것 같아 코르키 빼고는 난 다 좋을 것 같아 진짜 코르키는 타고난 재능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흡혈기가 다 좋을 것 같아 케이틀린은 되게 좋아요. 패치된 원딜은 제 생각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원딜은 CC가 없죠. 거의 없죠. 아, 아니, 고구마도 오른쪽 게 더 좋아! 아니야, 원딜은 크리다! 원딜은 크리야! 하지만 만약에 DPS가 높은 챔피언이라면 어쩌지? 그럼 오른쪽 게 좋아! 그건 고구마밖에 없어. 좋아. 훌륭하다. 아? 코르키 패시브가 꼈어요? 아 코르키는 확실히 이게 좋겠네요. 마법의 소라구둥님이 있으면 저도 정말 좋겠네요. 아 근데 이거 또 고민되네. 원딜의 마나가 굉장히 불쾌해요. 아 원딜을 닥치고 무자비다. 아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데 생각을 해보자. 이거 아 그분은 이거 가야 되겠는데? 그분은 이게 다 찍으면 6%니까 150에 6을 곱하면 뭐야? 9? 병신? 네 병신 죄송합니다. 별로 좋지는 않군요 퍼센트가. 코르키, 코구모. 예, 기본방은 적용 안 돼서 여전히 쓰레기네요, 저거는. 겨울 쪽, 저는 탑 같은 걸로 한번 찍어. 전 겨울 쪽으로 가는, 이게, 챔피언을 무조건 찾아서 겨울 쪽 챔피언을 무조건 하나 만들 거예요.
전 지금 일단 포지션별로 하나씩 짜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할 겁니다. 아, 너프 확정이에요? 쿨감이 30% 신기하구만. 그래도 원진은 이게 맞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4부터 투포는 그리고 치명타 캐릭은 너무나도 강하다 현재 그브와 케이틀린도 강하대요. 돼요? 돼요? 얼 돼요? 뭐 돼요? 돼요? 돼? 아, 돼요. 그래서 서부터는 뭐라 해볼까요? 아니, 내가 그 학생 때한일 하고 있어. 내가 된지 대인지 그 받아쓰기 해서 잘 모를 때, 그 중간에, 응? 이렇게 해놔가지고, 존나 애매하게. 안 보이나? 이렇게. 존나 애매하게 해가지고, 존나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 뭐냐, 넘어가려고 꼼수 썼는데. 예, 네, 그 플러스. 아, 근데 이거는, 아, 수풀가 강해서 이동속, 아, 이거는 진짜 좋겠다. 이건, 걍 좋은데? 수풀가 강해서 이동속도 증가는? 되게 좋은데? 아, 이거를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건 확실히. 아, 이건 좋다. 보호막 회복력은 아좀 다르겠는데 쓰레쉬나 만약에 기타 등등 내가 많이 하는 챔피언들은 고참병 형태가 좋겠다. 단단한 너프는 모르겠어요. 저는 단단히 서프터 체력 재생 언제나 그 놀라는 세상이었죠. 근데 서프터는 소환사 주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자. 이거는 안타 때 좋고, 이거는 라인전 때 좋아. 하지만 서브턴은 라인전 때 중요해. 이거면은 방어력과 마방이 60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특이야. 근데 강인함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기본적으로 가는 거는 전설의 소울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이전이 바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좋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단단히 소프트라면 이걸 더 좋겠는데? 아 근데 탐켄치는 이게 진짜 좋겠다. 훔쳐 오는 거니까. 데미지를 주고 훔쳐오는 거겠지? 훔쳐온다니까. 왕이든 폭군이든 흡혈이 그거겠죠? 마음대로 불러라. 강물은 망자의 이름까지 기억해주진 않으니까. 이거는 체력 뻥 튀기는 이거 확실히 좋겠네요. 아, 이거 정글러로도, 아, 진짜 재밌어졌다. 오, 아, 이건 진짜 소프트네. 근데 이거 찍으면 진짜, 이건 데미지를 줄수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3%를 가져온다. 아, 게임해야 되는데. 나 원래 게임하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분석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 마저랑 방어 올려주는 건 그 전이었어요. 그 전이었기 때문에, 예. 자, 가보자. 뒤통을 제일 많이 올려주는 게 뭐였더라? 체력 80, 체력 150. 대기 체력의 3%를 가져옵니다. 어, 그래요? 사실 저도 재밌습니다. 게임한 거 넣어서 재밌습니다. 벗어날 순 없다. 안녕하세요, 박부장님. 아, 오늘 한번 추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배고픔을 인정하지 않는 건 엄청난 죄악이다. 자, 체력의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맞을 때마다요? 흥미로운 요리가 나오겠어. 야, 때려봐! 야, 다리우스 부사 왜 안 쳐? 그래, 가져옵니다. 안 가져오잖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너무 많이 맞았어. 추가 피해를. 봤어. 아,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가져오는 것 같은데? 심장이 뛴다는 건 굶주렸다는 뜻이지. 아, 체력은 차는 건 당연한데 마뎀을 줬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요. 다리우스 존나 세다는데 왜 이렇게 쎄? 아, 사원한테 너무 많이 맞는다. 미니한테 맞는 걸로 차는데. 아, 이게 스택이 차야 되는구나. 아니, 스택이 찬다니. 네 대를 맞아 스택이 찼네요. 예, 18 데미지를 준데 내 체력이 3%면은 24 데미지인데 마방이 깎여서. 어, 오케이. 어, 데미지를 준다. 18 데미지. 아니, 스택은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스택을 채워준다고 안 써있잖아, 이 사기꾼 새끼들아! 자동으로 스택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리우스의 패시브가 도트 데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사기를 봤나? 이런 개쓰레기를 봤나?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 그래? 그래? 잠깐만. 그럼 스택이 1초 만에 1차? 아, 어. 아. 그냥 타이머예요? 그냥 타이머? 아니야. 내가 살아내는 통은 모두 저기 없구나, 병신. 아, 그냥 맞는 게 아니었어. 아니, 그 미녀한테 맞을 때는 준다 딱 차는 거. 아, 그 타이머만 두는 거였나? 아,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 피가 제일 많은 게 뭐지? 오직 나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어? 오늘 밤은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아, 에리짱이 또 그렇게 그거라는. 자, 후후후, 굉장히 기대가 돼요. 후후후, 후후후후, 이게 아닌가? 방크왕에 대한 전설은 사실이다. 다리우스가 나가신다. 덩크왕에 대한 전설은 사실이지. 다리우스 나가신다. 덩크 코트의 주인공이다. 아, 잠깐만, 얘는 패시브 때문에 안 되잖아. 근데
아, 예, 패시브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아까 한 대 쳤을 때는 패시브가 안 찼던 거. 아, 다리우스를 하지 말걸. 나 개병신. 아.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투시라는 그 단어에 집중해 봐야 되겠네요. 한 대만 맞으면은 안 차. 그러니까 야, 잠깐만. 이리 와 봐. 잠깐만. 아, 토끼 한 대만 맞아봐, 친구. 자, 전투시 데미지를 내가 과다출혈 데미지 줄 때마다 차는 건가? 3 4. 아니, 데미지 주고 받을 때만 차는 것 같은데. 거리가 아님 제 과다출혈 버프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그냥 평타 그냥 뚜까 교환할 때마다 차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빨리 쌓이던데? 내가 미니한테 맞을 때랑, 그러니까 그 잠깐만, 서로 때리면은 이게 때리면은 서로 전투를 하면 스택이 빨리 쌓일 겁니다. 서로 지금 때리면 뚜까뚜까 쌓일 거예요. 그런 거 없고 매일 초마다 쌓이는 거였군. 그런 젠장 많이 쌓인다고? 어? 이거 왜 빨리 쌓여? 어, 어떤 때 빨리 쌓이고 어떨 때 늦게 쌓이는 것 같은데? 에? 아니, 미니언 때리는 건 상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뭐냐, 이게 빨리 차는 경우가 있냐? 빨리 차는 경우가 있냐? 아, 빨리 차는 경우는 없고 무조건 1초이구나. 아, 알겠다. 전투를 지속적으로 4초 동안 해야 되는데 4초의 쿨타임이 있고 쓰고 나면은 다시 스택을 쌓아야 되고 평타를 많이 치던가? 바텀에서? 계속 딜교환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쓰레쉬 같은 경우, 아, 쓰레쉬는 원거리야, 절반이야. 탕켄치는 계속 싸우지 못해. 별로 같다. 별로. 스택을 쌓아야 된다는 점에서, 스택을 안 쌓는다면 전 해볼 만할 텐데, 스택을 쌓아야 된다면 잘 모르겠네요. 그냥 서브턴은 이게 굳건한 결속이 짱인데? 서브턴은 이게 짱임. 그냥 8% 감소하면은 이게 짱짱짱 지존. 어? 카톡 좀 봐야지. 카톡이 왔으려나. 아유, 이제 좀 있으면 게임 한 판을. 아, 근데 제가 하는 건 물몸인 서프터가 없어서요. 아, 나 카톡을 안 깔았구나. 카톡 그냥 깔지 말까? 카톡 별로 깔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가운데인 거는, 이거는 서프터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서프터가 초반에 채우려면은, 이거는, 아, 초반에 채울만 하구나. 아, 근데, 아, 이건 장단이 있다. 가운데인 거는, 아, 이게, 이득으로 보면 되게 좋은데. 아, 잠깐만. 이거 별로 쓸모 없잖아. 체력 300 추가잖아, 결국. 아, 체력 300 추가네요. 아, 별로. 구려. 아, 이거 큰 거 먹으려면은 최소한 게임 시간 꽤 흘러야 최소한 한 30분은 아니더라도 거의
이거 뭐냐, 한 17분은 넘어야 이게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시간에. 예, 옵션이 바뀌면은 공성민이야 첫째마다 100 회복은 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 별로. 굳건한 결속이 그냥 짱인 것 같음. 그냥 서브터 이거 그냥 옆에 맞아주는 친구 있으면 이게 그냥 4% 피감이. 서브터는 방랑자 갑시다. 이것도 좋고요. 만화 재생 좋고 이건 서브터는 딱 답이 나왔네. 자, 그리고 내가 뭘 찍기로 했지? 그리고 뭐 다 나왔으니까 이걸로 갈 수 있는 챔피언 하나 탑에 탱커로, 탑이나 정글 탱커로. 아, 추가 이거는 옛날부터 생각이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초반에 큰 도움이 안 돼. 아, 이게 좋겠다. 쉔이면 쉔, 말파, 럼블. 쉔, 말파, 럼블, 문도, 내가 아는 것들 다 전부 나를 빼고 나는 이거 안 갈 거고 다 이거 다 쉴드랑 그게 있잖아. 별이 버티게는 이게 더 낫다. 의외로 이게 맞네요. 위험한 게임 찍으면? 위험한 게임이 뭐지? 위험한 게임은 예, 별로 좋지 않죠. 보스에서 킬 교환 싸움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킬 교환 싸움은 그 뭐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한 게임 좋은 게임에서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 위험한 게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인내심 아주 훌륭한 스탯이지. 아, 이것도 헷갈린다. 탑은 이게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고. 탑은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아, 이거 내가 하려는 챔피언을 먼저 정하고 특성을 찍어야 되는구나. 문도? 착취의 소나기요? 착취의 소나기는 예, 묻어요. 묻습니다. 묻어요. 공격이니까 평타 그 기본 공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통 기본 공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타는 예. 근데 공격은 그 뭐든지 다 적용되는 게 예, 공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 다음에 뭐 이거 가면 탑은 이게 좋겠지. 이거 가고 이게 아, 이거 안 가. 난 플레이 짱이야. 아, 나 이거 갈래. 아, 됐다. 난 특성을 어느 정도 연구를 한 것 같다. 아, 잠깐만. 여기 특성을 또 안 찍었구나. 잠깐만. 특성만 찍고 좀 쉬고 올게요. 아, 너무 힘들어. 아. 자, 일단 미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포악함이 좋겠고, 여기는 그렇게 미드라이너 뭐야? 아니 왜 이게 여기 있어? 책략이요? 책략이 뭐지? 책략이 어딨어요? 아, 이거구나. 천둥 군주의 아, 이거 진짜.
진짜 게르긴데? 아, 왜 마감 물건이 왜다 붙지? 아, 이게 있구나. 아, 이거 다 찍으면 몇이지? 3? 오, 8.4밖에 안 된다고? 볼베는 탑이죠. 오우, 극혐이다. 오우, 야. 오우, 8.4. 오우, 야. 오우, 오우, 쬐음쬐훈. 오우, 이등석 쓰레기. 오우, 이등석 이상해. 이거 되게 재밌다. 와. 아니, 왜 추가 공격력이야? 중간은 마뎀, 물뎀, 복합인 건가? 아니, 회복이라고? 회복이지? 서포터가 회복을 들라고? 윤성이의 집중력은 마탱이가 같다. 생각을 해보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송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냐? 네. 아, 하고 있어. 아, 끊는다. 아, 형, 저 특성 찍는데 모든 힘을 써서 특성만 찍고 약간 밥좀 먹고 올게요. 아, 형, 뭐라고? 특성 좀잘 알아요? 왜안 들려? 여보세요? 아, 저안 들린다. 여보세요? 뭐라고? 안 들려? 심적으로 안 들린 거야? 진짜 피지컬적으로 안 들리는 거야? 너 어디 남극에서 게임하냐? 아, 그래요? 왜안 들리지? 뭐 남극 기지에 갔어? 통화 상태가 이상한가? 잠깐 김 기다려. 형 들려요? 아 잠깐 내 무슨 말을 해봐. 예. 제가 말하는 게잘안안 들려요? 예, 한글 좋은 걸로 합시다. 예, 안 들리는데 말하고 있냐? 예. 수화하고 있냐? 예? 안 들려. 니뭐 건드렸어? 안 되는데. 특성 나도 오늘 봐야지. 야, 특성 뭐볼거 있어? 뭐 바카센스 우리 형은 그런 거 없잖아. 야,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프로 게이머 검색해보고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베껴. 학교 다닐 때안 베꼈어? 잘 베꼈어야지. 잘 비켰어야 되는데. 잘 베꼈어야지. 좀 들리는 것 같아. 왜 들려요? 막 끊기면서 들리는데. 아니 근데 오, 지금 잘 들려. 연결된 게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들리는데 뭐? 에? 지금은 잘 들려요? 왜? 지금 들려요? 다시 또안 들려. 집 형? 이사했냐, 남극으로? 슈레딩거의 톡이야?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시간에 마이크 좀 정비하고 그런 것좀 해라. 아, 나 형만 깝스름 나 이상해, 진짜. 형만 이상해, 형만. 지금 또 들린다. 형님, 그 현상태 유지해봐. 형만 이상해, 형만.
어때요? 어 지금 막막 그 뭐라 해야 되는 그 카사딘 목소리 들려. 카사딘처럼 들려 니 목소리. 공허하다. 공허 들어봤냐? 말짱을 해버렸네 얘가. 어 지금 또 들린다. 아 지금 어때요? 안 들려? 안 들려? 홀리 트랙 트랙 트랙. 나파시스 문제 있는 게 코. 야 그래서 눈 뜨고 뭐 특성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특성은 3시간 동안 제가 한 걸 또 그게 다시 보기로. 아니 마이크 거니까. 쓰지 마 그냥. 네? 마이크 쓰지 마요? 형 그러면 밥을 먹고 방송을 다시 킵시다. 밥이 넘어가? 넌 피곤하. 원래 아 파워 씨. 여러분 밥이 있는지 찾아보고 온 다음에 아 일단 찾아보고 아 배고파. 아 밥을 안 먹방을 하면 되잖아. 먹방을 일단 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해. 메이드 없어 집에? 들렸다가 안 들렸다 막 그래요 지금. 근데 목소리는 말자 목소리 들려. 메이드가 낫지 않나? 집사보다는. 남자 집사보다 메이드가 낫잖아. 남자 집사 찾는 것보다. 아 여자 집사 양복 그것도 괜찮네. 남자 찾는 게 아니면 됐지. 하여튼 여자 찾는 거면 정상적인 거지. 내가 링트를 집사면 때려치운다 진짜. 주인이란 새끼는 일어나서 게임만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오피스룩 여자 집사 그런 스킨 좀 안 나오나? 오피스룩 입은 여자 챔프 막 스킨 안 나오나? 아 여보세요? 오 좀 들리는 거 같은데? 형 오피스룩 좋아요? 근데 오피스룩이 막 그지 짧은 치마 입고 막 그 스타킹 신고 막 형 품이 오셨어. 또 안 들려 다시.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일단 저 밥을 먹고 한 3분 뒤에 방송을 다시 틀죠.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면 한 시간. 여보세요? 어 지금 좀 들린다. 예. 예 아저씨. 어. 이제 밥 먹는 동안 난 뭐하라고. 아 던파 이벤트 한다. 던파 지금 55렙째 캐릭터 준다더라. 지금 하면 지금 시작한 55렙 캐릭터 준대 윤성아. 55렙 캐릭터 준대. 1렙부터 할 데가 없어. 레벨업 할 때마다 퀘스트도 다 지원해줘. 오피스 룩도 맞출 수 있어. 아니 초반 단계 다 너무 뛰고 나면 무슨 재미가 있는 거야? 이 게임은 어차피 후반하는 게임이야. 초반은 쓰레기라고. 아니 그 초반에 그 소중한 그 막 밑에 그 원린을 잡고 세리아 키르민이에요. 한 그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거야? 붓닥이 될 수 있어. 붓닥이. 세리하고 뭐고 필요 없어. 북닥이 될 수 있다고.
아 이게 세리아가 또 무슨 소리야? 아 세리아 최고의 그 아닙니까? 세리아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 있어 그냥. 난 새로 키울 때 재밌던데? 내 캐릭터가 20몇 개인데 20몇 명의 세리아가 내 계정 안에 있어. 필요가 없어 세리아는. 아 그렇군요. 굉장히 필요가 없겠군요. 아니 밥 먹는 건 밥 먹는 건데 마이크 좀 어떻게 해봐. 그래서 방송을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을 갖다 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스카이프로 마이크가 안 되는 건데.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는 들리거든? 그게 들리는데 그게 안 들린다고? 응. 아니 무슨 뭐 여기에 뭐 보이자 벽이라도 있는 거고 내 목소리만 통하게 하나? 특성 신경이 많이 바뀌었네. 이거 현상 사냥꾼은 뭐냐? 이건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챔피언 처치할 때 필연일시? 그러니까 얘 죽이고 나서 쟤 죽일 때 101%의 데미지를 준다. 뭐? 무슨 소리 같아? 특성 되게 재밌어.